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저희 프리즘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12개가 지금 나왔는데요. 얘네들 사용 방법과 이제 얘네들의 이제 느낌 어떤지 이제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얘네들 그 올업에 나오는 글리터 파우더 같은 애들은 미경화에 되게 잘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경화가 있는 곳에다가는 어디든 이제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필수 굿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미경화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그냥 젤, 베이스, 클리어 젤 이런 거 이제 경화하고 나서 이제 미경화가 남죠. 거기에다가 바로 붙이시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투명한 데다가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경화 요렇게 바르고 나서 이제 경화를 시킬게요. 그러면은 그 미경화가 어쨌든 그냥 남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게 무조건 뭐 얼마나 큐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상관없이 미경화만 남으면 다 붙을 수 있는 아이예요. 일단 얘는 이제 핑크예요. 핑크로 나온 아이인데 장난이 아니네요. 저도 지금 처음 열어봤어요. 자, 지금 이렇게 장난이 아닌 아이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냥 마른 브러쉬로 저처럼 오가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마른 브러쉬로 얘를 이렇게 떠서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그냥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붙는데 틈이 없이 이제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 저희 애기가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붙는데 여기 옆에 가에 튀어나간 거 있죠? 가쪽에 그런 것만 좀 정리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거의 틈이 많이 없이 이렇게 붙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같은 거 하시기에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전체로 붙이시기에도 좋은데 자, 얘를 반을 이제 뒤돌려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파우더랑 사용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에 있던 오로라 파우더도 같이 지금 이제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파우더는 이렇게 가루 형태이고 얘는 난사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스펀지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얘를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싹다 커버가 돼요. 완전히. 이렇게 커버가 되는 아이예요. 완전히. 없죠. 그냥 틈이 없어요. 밑에 지금 팁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메워지는 스타일이라서 뭐 프렌치를 한다거나 그라데이션을 하실 때도 정말 쉽게 하실 수가 있어서 이 아이를 하고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바르고 나서 미경화를 또 만들고 난 다음에 얘 난사를 위에다가 붙이면 그라데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형태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용하시기 되게 좋은 아이인데 파우더는 이런 식으로 형태로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이제 이렇게 난사 형태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가지 파우더가 이제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기에는 좀 어두워 보이실 수 있는데 얘가 직접 손톱에다가 올리게 되면 얘가 그렇게 어두운 컬러들이 아니거든요. 자, 미경화를 한번 여기 옆에 선생님 좀 발라주세요. 필수고 이거 말고 다른 팁에다가. 이런 식으로 파우더가 12가지가 있어요. 색깔은 저는 기존에 있던 걸 샀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종인데 12종이에요. 여기서 이제 핑크랑 하늘색이 조금 더 다른 아이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종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지금 이걸 되게 많이 손님들한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찍으니까 양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 얘가 이제 적고 많고 이렇게 지금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자, 얘는, 얘가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아이.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게 이런 식으로 커버가 돼요. 만들어줘. 자, 얘 보면은 요 은색이잖아요. 은색도 이렇게 찍으면 그냥 그라데이션 완성. 이렇게 그냥 그라데이션이 바로 완성이 되는데, 손톱이 완전히 커버가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전혀 털려 나오는 것도 없고 요철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탑을 해도 될 정도의 얘가 엄청나게 많이 입자가 확 붙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투톤을 한다고 해도 그냥 위에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내리기만 하면 서로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얘 파우더는 사실 몰라서 못 쓰시지 아시는 분들은 다 사시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팁이 아예 완전히 메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빈틈이 아예 없어요. 얘가 파우더가 이 조그만한 통에, 아, 금액이 좀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얘 퀄리티 자체가 진짜 조금만 사용해도, 우리 아이크림처럼 조금만 사용해도 힘을 발휘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얘는 이제 되게 어마무시하게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미경화에다가 프렌치를 또 올려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 4호 브러쉬가 있어야 되는데, 4호 브러쉬로 이용해가지고 프렌치를 올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오로라 파우더예요. 기존에도 제가 그 유튜브를 찍은 거를 이제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4호를 가지고, 자, 4호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사선으로 생겼잖아요. 이 아이를 가지고, 자, 검정색이 잘 보이니까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그냥 마른 브러쉬로 얘를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찍기만 하면은 그냥 프렌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양쪽으로 같이 돌려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돌려서 쓰기만 하면 그냥 갖다 붙어요. 딱딱딱딱. 아, 자, 근데 나는 여기서 난 은색이 같이 그라데이션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갖다 붙이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검정에서 은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뭔가의 프렌치 라인도 그렇고 아트적인 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미경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나온 오팔 프리즘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따로 큐어를 꼭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필소굿 병에다가 좀 묻혀가지고, 잠시만요. 여기 요거 검정색 좀 은색이랑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펄이 이제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추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이제 필소굿으로 하든 베이직실로 하든 상관없는데, 얘를 완전히 그냥 병으로 바르지 마시고 이런 브러쉬 형태로 된 아이로 발라주시는 게좀더 좋아요.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안 움직이죠? 펄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자, 이마만큼 너무 얇아서 그냥 들러붙은 거예요. 그냥 달라붙어 있는 애예요. 야, 여기 위에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펄 있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이제 요 프렌치 하고 나서 한번 닦아주시던지, 알콜로 한번 닦아주시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필소굿 발랐잖아요. 그런 다음에 베이스 발랐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 베이스 있는 부분에만 미경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프렌치를 올리셔도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여기 안 붙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그런 팁은 이제 따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 요렇게 펄을 올리고 나서 이 프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은색이랑 같이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쁜 컬러가 나와요. 여기 위에다가 뭐 스톤으로
액세서리를 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엄청 완전 화려하게. 이렇게도 만드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를 뗐을 때 밑에 손톱이 전혀 비치질 않거든요. 자, 제 지금 손 밑에 손톱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거를 사용했을 때한 번에 이렇게 커버가 되면서 그라데이션도 되고 풀 커버도 할수 있고 이렇게 프렌치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몰라서 못 쓰시는 파우더였거든요. 울럿 파우더가. 그래서 빛을 못 봤어요. 근데 얘가 하나 둘씩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되게 손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인기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저희 그 필수급 보면은 이렇게 그 약간 펄감이 있는 다이아몬드 글램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밑에다가 바르면 정말 살짝 이런 펄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이 화면상에는 안 잡히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난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게 안에 고운 글리터의 느낌과 위에 많이 반짝이는 이 느낌이 같이 섞이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 열어주세요. 꼭 이렇게 동영상에서 다 열어주세요 해야요는 우리 선생님이에요. 맨날 혼내. 자, 이렇게 마구마구 붙여주고 나서 라인에 있는 거 이렇게 털어주면 얇아서 잘 털려요. 통통통통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큐티클 라인이나 그루브월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떼주시면 돼요. 엄청 얇아서 그냥 다착 달라붙거든요.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막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나온 게 별로 없이 다 갖다 붙어요. 그래서 엄청 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그런 난사 글리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샵에서 좀 인기가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컬러에다가 이런 거 한두 개 포인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컬러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팁에다가 미경화를 만들어서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선생님은 말해야지 하는 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또 다시 말을 드렸어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지금 하나씩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자, 색깔을 일단 전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2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줌을 당겨서. 자, 이걸 보시고 막 다른 데서 구입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다 물어보시고 다른 데서 사시고 이런 분도 있거든요. 진짜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럼 진짜 미워할 거예요. 사심 방송. 사용 방법도 이제 이거 말고도 천차만별이죠.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전체적인 글리터의 느낌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은 요렇게 나오는 아이. 자, 그다음 다음은 핑크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살구? 살구색 같은 아이. 자, 요렇게 살구색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나와요. 제품의 질은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은색. 어디에도 올려도 다 이거는 사용이 많이 되는 그런 글리터
파우더예요. 그래서 젤의 안에는 이런 아이들을 다 넣어서 만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건조가 된 글리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경화에 이렇게 찰싹 붙는 애들은 사실상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은색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 라임색. 라임색은 요런 느낌. 자, 요런 거는 노랑 색깔이랑 같이 발라도 이쁘고, 그다음에 연두색 그라데이션에다 같이 넣어도 이쁘고, 이런 건 검정색을 하고 하나씩 포인트 줄 때도 되게 세련되게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에요. 자, 그다음 핑크. 저희 원장님들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찍어서 좀 빨리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다 찍어요. 이한 분을 위한 거. 요거는 핑크. 그다음 골드. 골드입니다. 진짜 진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샤이니지 있으시면 샤이니지랑 같이 쓰셔도 진짜 손색 없을 만큼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골드색이고요. 그다음에 하늘색. 하늘색입니다. 카메라가 너무 눈이 부셔서 초점을 잃었어. 하늘색. 그다음 얘는 연두색. 이 연두색은 아까 전에 썼던 라임색하고 같이 올리게 되면 되게 이쁠 것 같죠? 그리고 저희 원래 나왔던 기존의 오로라랑 같이 그라데이션해서 만들어도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두색. 근데 있잖아요. 이걸 쓸때 요거 위에다가 이걸 넣지 마세요. 얘 밑에다 얘를 넣어야지 얘 위에다가 얘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탁해지니까. 그다음 얘는 회색 같은데 잿빛 같아요. 화면에 이게 다 담기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요런 느낌의 색깔이에요. 약간 잿빛 같은. 이거는 진짜 근데 실물을 안 보면 잘 모르는 그런 컬러감이어가지고. 얘는 보라. 보라가 완전 보라가 아니고, 좀, 근데 다 약간 맞죠? 화면으로 보면 이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죠? 너무 다 반짝여가지고. 얘는 보라예요. 연보라 같은 보라. 그다음에 얘는 골든데, 약간, 저는 이게 컬러를 맞죠? 이렇게 말을 하기가 골드빛이랑 연두빛이 같이 도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 나오는 아이고, 자, 마지막으로 중국색 골드. 중국색 골드예요. 중국 노란 골드. 두고두고 진짜 쓰시기 좋은 그런 글리터예요. 그래서 요철도 없고 되게 뭐 완전 얇게 나온 아이니까 찰싹찰싹 잘 갖다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 12가지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럽 젤도 원래는 저희 단종이어가지고 지금 좀 사용을 이제 못하고 이제 단종이었는데, 걔가 이제 그거 없이
지금 잠깐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젤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업 젤이랑 그다음에 요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리면 자, 만약에 골드다. 그러면은 골드는 잠깐만요. 미경화를 만들어야 돼요. 베이스를 이제 필수붓을 발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올업 글리터 젤 같은 경우에도 얘가 완전히 빡빡하게 막 발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여기 요 오로라 젤요 글리터 가지고 일단 얘를 이렇게 다 커버를 해줘요. 저희 애가 지금 갑옷을 보고 너무 신났어. 자, 요렇게 발라줍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커버가 그냥 손톱이 다 돼버려요. 그냥 1차적으로 할 일이 너무 그냥 간편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요 올업 젤을 가지고 발라주는데, 올업 젤을 바를 때는 얘를 약간 꼭꼭꼭꼭 이렇게 눌러가면서 발라주셔야지 얘를 쓱쓱쓱쓱 그냥 내리듯이 바르시면은 얘가 글리터가 남지를 않고 그냥 다 쓸려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얘를 꼭꼭꼭꼭 눌러가면서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젤이 되게 많이 남으면서 있죠. 근데 얘를 이 사용감을 모르시고 그냥 기존의 다른 젤들하고 똑같이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쓱쓱쓱쓱 내려버리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얘가 다 쓸려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얘를 큐어를 하고 나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바로 이 아까 전에 우리 올럽 글리터 그 얘네들 12종 나온 프리즘을 바로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제 바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올업 젤이랑 그 다음에 프리즘이 같이 합쳐지면서 두께감이 많이 생겨지지 않고 바로 안에 묻혀버리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얘네들이 더 많이 안으로 박혀있는 느낌? 요런 걸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젤이 굳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얘가 고정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다 집어넣고 너무 터치만 많이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난사의 느낌이 같이 이렇게 돼버리죠. 자, 여기에다가 뭐 은색을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핑크를 좀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마른 브러쉬에다가 해놓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찍으면, 지금 젤을 굳히고 나서 하게 되면은 사실상 두께감이 조금 더 생겨요. 마른 바닥에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묽잖아요, 그죠? 묽은 데다가 올리기 때문에 두께감이 전혀 생기지 않고 그냥 올업 글리터 젤을 밑에 바른 거에 얘가 그냥 꾹꾹 눌러서 들어가는 거라서 아무래도 얘가 두께감보다는 더 훨씬 깊이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도 되게 절약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은 아예 올라오는 게 전혀 없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손님들한테도 사용하시기가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컬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큐어를 잠깐 하고 손을 떼서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면 얘가 전혀 이렇게 커버가 완전히 되는 색깔인데다가 안에 난사랑 동그란 글리터가 모두 다 같이 합쳐지면서 금색과 은색과 핑크가 같이 보이는 그런 컬러감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을이랑 겨울에 사용하시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검정색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드에다가 이런 검정도 같이 섞어서 넣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검정이 사실 이쁜 이런 글리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해서 한번 저희한테 문의 주셔서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사용 방법도 같이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많은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